이제 황해도로 가면 황해도 민요 중에 또 빠른 말이 있어요. 예, 그 말은 말을 가지고 더 빨리 한다고 해서 사슬남봉가인데 말을 막 붙이면 사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 사슬이 그 사람 되게 느려져. 네. 이러면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슬이 빨라. 그러면 빠른 사슬을 말을 빨리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게 딱 보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모든 노래에 빠르고 느린 거는 어느 지방이나 다 있다. 자,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요. 그냥 행복을 얼마나 내가 차지하고 살 것이냐. 여기에 이게 무게가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앞집에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조총각이 목매 달러 간다. 앞집에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이 목매로 간다. 사람이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줄 사람이 도망 나나. 이렇게 말 빠르죠? 와, 빨리 치는 거. 예, 장단도 빨리 치니까 다소 흥분하잖아요. 예, 그 우리 빨리 치는 장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일 빨리 치는 장단이 뭐예요? 휘몰이. 휘몰이. 인생 휘몰이로 살다가 네. 좀 느린 건 뭐예요? 진양. 진양으로 가다가 이러시면 돼. 자,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아유, 참 시간은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갈 때는 진양으로 가는 거예요. 진양조라고 느린 장단. 진양으로 가다가 아유 안 되겠네. 차가 저기인데 뛰어야 돼. 막 간다. 뭐? 와! 바로 그거예요. 그 휘몰이 한번 몰아줘 보세요. 자, 이 장단이니까 잘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휘몰이로 한번 걸어가거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 아유, 네. 이렇게 육중한 몸매도 이렇게 날렵하게 다닐 수 있는 장단이 이 휘몰이 장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 좀 빨리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습관적으로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 저 언니 왜 저래? 뭐 저분 왜 저래? 이러지 않아요. 그것도 그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을 빨리 하면 뇌가 되게 빨라져요. 근데 제가 하는 전공이 저는 배뱅이굿이라고요. 왔구나! 이게 전공인데 거기 보면 말이 빨리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뱅이라는 아가씨가 시집을 가려고 예장 혼수를 가득 받아놨는데 이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을 빨리 얘기해 주는데 이게 느리게 하면 객석이 다 가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하는 이 창하는 명창들이 이걸 말 빨리 해가지고 어쨌든 객석을 안 도망가고 재밌게 하자 이래갖고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자, 그래서 온갖 피다리를 싸놨는데 꼭 이만큼 싸놨던가 보더라. 해가 도다 일강단, 달이 도다 월강단, 길주 명천, 해령주 명주, 세필 삼동주, 흑공단, 목공단, 만수청단, 우무당, 제갈공맹, 화랑단, 연안자주, 흰자주, 해주주, 남자주, 광목, 당국, 석세, 무명. 어이씨, 바리바리 받아두었다. 그렇지.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을 빨리 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